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에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출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4장 18절에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러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로 통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치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부분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인정과 고백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기서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역시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왕이 다윗에게 생명을 구할 때만 내가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말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재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진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잠시 회복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왜 하는 것입니까? 죄를 떠나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종교적인 동전을 넣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계적으로 회개하여 나의 문제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